사람이 학습을 할 때 네.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 그런 개념들이 없을 때 보통 이렇게 치환을 해서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곤 하는지 네. 실제로 네. 그 학습할 때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때 네.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네. 하는 걸까요? 네.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우리가 뭔가 장에 넣을 때는 그냥 쑥 넣으면 되는데 절대로 개념이나 지식 같은 경우는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내 개념하고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맞추게 합니다. 공명해서. 그래서 유사성이 좀 높으면은 얘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버무려가지고 내 인지구조 속에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때 내가 경험이 없거나 개념이 그 새롭게 들어오는 개념과 유사성이 부족하면은 정말로 정말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듣겠지만은 그게 여러 번 계속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주의 집중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막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나 누가 가르쳐 줄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주의 집중을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고 또는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개념이나 경험이 미리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10가지를 얘기해도 어떤 친구는 한 7개, 그렇죠. 막 9개까지 듣고 네. 어떤 아이는 하나밖에 못 듣거나 아예 못 듣고 네. 그러니까 동기는 다 동등하다고 네. 보고요. 네. 어떻게 이제 이런 가설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아,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처음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똑같은 길을 산책을 했을 때 갔다 온 뒤에 무엇을 봤느냐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본인의 인지구조 속, 머릿속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다가 감각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거랑 다 들어오는데 그 빛을 캐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지구조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건 바로 본인의 경험이 가다가 보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도 조금 있으면은 그것을 캐치해라 인식해가지고 우리의 뇌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딱 들어와도 순간 감각 기억이라고 그러죠. 순간 0. 몇 초 딱 빛이 비춰가지고 들어오지만 다 흘려버립니다.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부하는 거로 마찬가지죠. 10개를 이야기해 주는데 한두 개만 내 머릿속으로 갖고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그거와 맞춤, 그러니까 유사성이 조금 있어서 맞춤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많이 받아들이는 애들은 아, 너 저거 어디서 봤어? 또는 저거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하고 약간 틀리네. 또 저거? 아, 그렇지. 내가 이 생각하고 똑같네. 맞네. 이렇게 해서 착착 들어오는 애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학습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학습 내용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새로운 개념이고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이때 학생들이 미리 책이나 또는 과학교양서적이나 또는 다른 책에서 독서하면서 아, 내 저거 봤어. 심지어 만화까지도 저거 봤어. 선생님, 아, 그렇지. 저게 바로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저거, 그때 보긴 봤는데, 뭐였지?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딱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라고 본인의 머리가 딱 맞추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학습이 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개 듣다가, 저것도 난 뭔지 몰라. 저거? 뭔 소리지? 라고 해서 초반에는 주의 집중을 하다가 중반 가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졸음만 오는 거죠. 잠깐만 저 교수님 저 이제 절정 못했습니다. 그 이제 기존의 개념과 치환되는 예예 예.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뭐 10명이 있어도 어떤 친구는 10개를 얘기하면 8개, 9개를 알아듣고 어떤 친구는 한두 개밖에 못 알아듣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그것 같은 경우는 이 10개를 알아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소에 이런 다양한 독서, 그와 관련된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선생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독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거라든지 생각하고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지구조 상태에서 뉴러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경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와 관련된 것 또는 그와 약간 유사한 것 또는 어디서 들어본직한 것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이 학생의 뉴러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머리는 막 그거와 맞춤을 하려고 공명한다고 그러죠. 맞춤을 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저거 어디서 들어봤어? 저거 책 읽어보면 돼. 저게 저렇게 되는데 선생님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네. 저게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내가 몰랐는데 그게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머릿속에서, 즉 뉴러널 네트워크죠, 머릿속에서 그것을 개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념을 더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과 연결해서 확장해 가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되면서 점차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책 읽은 거라든지 다른 경험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의문을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관찰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어디에 연결될 만한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들으려고 모든 걸 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막 하죠. 근데 이게 쌓이면은 어차피 우리의 두뇌는 자급기억이라고 그러죠. 그 순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뉴러널 네트워크가 그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을 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어디에 우리의 뇌와 연결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가죠. 그 흘러갈 때는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장가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처음에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듣더라도 그 다음에는 본인이 다 연결하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확장시키지도 못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점차 이제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념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선생님 뭐 이야기하는데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방면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학생이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할 때도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는데 거기에 아주 평균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한 중학생쯤 된 친구들이 네. 처음에 이제 어떤 친구는 개념을 8개 갖고 있는 친구는 더 많이 받아들이고 적으면 또 그만큼 받아들인다. 뭐 이제 그 말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이 차이는 이제 경험이나 뭐 이제 이런 거일 텐데 그 경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태어나서 1분 1초가 이제 어떻게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삶의 점들이 있잖아요. 1분 1초가.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개념이 두 개 있고 이 학생은 여덟 개가 있는데 뭐 중학생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좀 어느 초등학생 고쯤 갔을 때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경험의 축적의 차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한 개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이렇게 되는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나의 인지구조 속으로 들어와서 뉴러널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형성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한 개 경험을 줘도
온전하게 두세 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 개를 주더라도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또는 심지어 한 개밖에 안 돼요. 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태아 시기부터 태어나서 경험할 때 올바른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경험이 그 아동 그러니까 이 어린이의 경험 밖을 벗어나는 것일 경우는 이 아동의 어린이의 인지구조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많이 줘봐야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수학, 뭐 대수학, 기하 이런 것들 고등학생이 배우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경험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 시기의 경험은 그때 맞는 또래들하고 놀이하고 그 다음에 엄마와 관계 그 다음에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또 영아 시기에는 영아 시기에 맞게 특히 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얘 경험을 영아들의 경험을 경험이 인지구조에 들어가지고 뉴런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아무리 고등학교 대수학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끔 조기교육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기교육이 그 시기에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교육은 굉장히 유용하고 좋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이 시기의 발달 단계 즉 인지구조에 적합하지 않는 조기 교육이라고 하면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지구조가 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 그 아동의 인지구조를 벗어나는 경험을 자꾸 제공하게 되면은 이 아동은 거기에 관련된 경험이 다음에 들어올 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부 반응. 그래서 어쩌면은 나쁜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것도 뇌 발달에 안 좋지만 경험이 이 아동의 뇌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잠시만 배터리가 성적을 닦아서 잠깐만요. 배터리 좀. 네. 그러니까 베이비 시기에 경험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의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베이비 시기에 그러니까 영아 시기에 엄마나 아빠 가족들과의 관계를 갖지 못할 경우에서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박탈당한 영아 같은 경우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박탈당한 영아 같은 경우는 뇌 발달이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루마니아 같은 사례를 보면은 영아 시기에 그런 경험을 박탈당한 영아들과 그 경험을 정상적으로 갖게 된 영아들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3세 되어 가지고 뇌를 CT를 한번 찍어 보면은 뇌 발달 당장 뇌의 용량만 하더라도 경험을 박탈당한 학생이 약 40% 내지 45% 적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후에 어떤 인지적인 경험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이는 데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영아 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아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기에는 이제 또래들하고의 놀이 그 다음에 한참 그때는 기억력도 점차 발달해가는 시기여서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외부 환경이 꼭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아 시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외부와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시기인데 그런 경험들이 쫙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발달되는데 그 시기에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이 결핍되어 있다든지 또는 과도한 경험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 유아들의 발달에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제대로 적절한 경험이 제공되지 않아서 발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발달에서, 뇌 발달에서 학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고 어떻게 같이 놀아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좀 너무 이른 시기에 예를 들면 한 살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그 시기에는 부모하고 연결,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부모와의 연결, 애착관계로 뇌 발달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 너무 떨어질 경우 그리 좋은 경험은 아니고 그 다음에 주말 되어서 좀 귀찮더라도 유아 시기나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적절하게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숲으로 가가지고 벌레들 살펴본다든지 몇 마리 있는지 한번 그 관찰하고 세어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나무 이쪽 나무에 몇 마리 저쪽 나무에 몇 마리 하면서 뭐 그때 같이 부모하고 누가 자라나 뭐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아이의 인지능력이나 공부와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서울대 간 친구들도 글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직접 없겠죠. 없겠죠. 근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거고 이제 다큐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풀어낼 거예요. 뭐 이제 인지심리학이나 이런데서 이제 그 과정에서 풀어내기를 할 건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한번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이제 학습인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 아까 했던 말 다시 반복이 될 텐데 그래도. 부모랑 가서 이렇게 한 번씩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학습인지에 이래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좀 한마디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는 선생님이 또는 TV 강의나 또는 책에서 요 개념 준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습자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인지구조, 즉 뇌과학으로 이야기한다면 뉴런을 네트워크죠. 그래서 고기하고 매칭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해석하고 확장시켜가는 것이 A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A와 똑같은 개념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한 혈관들도 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요 경험이 A라는 공부에 수학 공부하는 데 요 공부에 직접적으로 뭐가 관련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은 결국은 얘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뉴러널 네트워크 플러스 혈관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는 꼭 정확한 개념과 관련된 정확한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문제 해결 능력도 발달하고 자연스레 사실은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 전체의 용적의 약 2% 내지 4%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둘이 다 꺼져가지고 아 그래? 네,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단 그 이게 뭐 경험이라는 게 이제 이 경험인데 네. 그게 독립적으로 이제 인간을 형성하지만 경험이라는 예. 게 근데 그게 각각 방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경험이 또 그렇죠. 묶이고 예예. 묶여서 예예. 이제 큰 뉴런을 또 이제 시냅스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예.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이게 당장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어제 했던 이 경험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예, 예. 또 경험들이 다 또 예, 예. 이렇게 묶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맞죠? 예. 우리의 인지 구조는 사실은 뇌 시스템은 복잡계라고 보면 됩니다. 복잡계라고 보면 되는데 서로 물리는 역할이 다이내믹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하나를 했다고 해서 요게 직접적으로 A라는 개념에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가 이런 경험이 연결되고 또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면은 언젠가는 내가 A라는 개념을 학습하는데 이렇게도 관련되고 저렇게도 관련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뇌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뇌의 물리적인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구조라는 것은 뇌에다가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하려면 여기에 혈관 시스템 같은 물리적인 구조, 신체적인 구조가 잘 발달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주 운동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활동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플러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아이들이 장차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뇌의 인지구조가 설령 아주 뉴런을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져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 관련된 다양한 뉴런을 네트워크 플러스 뇌의 신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 발달도 같이 해줘야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되지 않으면 뇌 작동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갖고 있더라도 기름 제공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교수님 네. 유전과 환경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일단 뇌세포 수 자체는 일단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환경은 연결 이제 예. 수와 연결 근데 이제 뇌세포는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둘 다 좋으면 좋지만 환경이라는 부분 사실은 우리가 유전하고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널처냐 네이처냐 그러니까 양육이냐 아니면 본성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기는 한데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 발달된 사람들이라면은 유전적으로 학습하는데 또는 문제 해결해 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런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의 뇌는 딱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넣을 수 있는 거는 즉 뉴런을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딱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외장 하드 꼽고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어쩌면 외장 하드 꼽을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요 한정된 용량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 겁니다. 다만 요렇게 한정된 용량이 베이비 시기부터 점차 커가는데 그 커갈 때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이 용량 자체도 커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이비 시기에 3세까지 베이비 시기에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3세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경험한 유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40% 내지 45%의 뇌 발달이
이렇게 미흡합니다. 크기가 적다 이거예요. 용량이 적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나중에 뭘 하든지 제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달되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 안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든 채워지는데 이 채워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경험과 관련된 뇌세포도 일부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시냅스 네트워크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태화되어 버립니다. 태화된 공간에 경험하는 것들이 자꾸 채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정상적으로 풍부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경험을 쌓은 아동들 같은 경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상적으로 잘 뉴런도 잘 발달하고 시냅스 네트워크도 발달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학습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먹고 사는데 또는 오로지 주변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학습에 관련된 경험보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우리의 뇌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습에 관련된 정상적인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의 뇌에 비해서 생존하는데 주변 관계에 관련되는 것, 먹는 것에서 이런 데에 관해서만 경험이 막 이렇게 시냅스 네트워크가 쌓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개념과 공명하거나 또는 확장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학습 능력의 차이가 생겨.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저 학교에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는 대학 졸업할 때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죠. 그래서 한정된 용량에 어떤 경험을 채우느냐, 이것은 굉장히 내 발달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아마 어쩌면은 유전과 환경의 차이를 요즘 이야기해주는 또는 설명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